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제가 그 김정은 굴욕 시리즈를 한번 연재해 보려고 합니다. 약 10여 회에 걸쳐서 김정은이가 큰 마음을 먹고 뭔가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망신만 당하게 된 그 사연들을 대표적인 사건들 한 10개 정도 추려가지고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남북관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판문점 회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해의 바람을 막 만들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한 푼도 얻어내지 못하고 망신만 당했던 그 사연을 1회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문재인에게 당한 김정은의 굴욕,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제목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속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놓고 보면 김정은 역시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속았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인 것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대 굴욕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 시민들 15만 명 앞에서 연설까지 시키고 되게 뭔가 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되지 못해서 북한 사람들 앞에 쪽팔리게 된 그런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 가서 연설한 것은 2018년 9월 19일입니다. 그때 5월 1일 경기장에 가서 집단 체조를 관람한 뒤에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그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이 끝난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순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린다. 이건 연설 시작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에 길이 전한다고 해놓고 불과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삶은 소대가리니 어찌니 하면서 욕설이 시작됐습니다. 5월 1일 경기장 연설 다음에 또 남북 정상은 백두산에 갔죠. 백두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하고 손잡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노동신문에도 다 보도되고 북한 TV도 다 나왔습니다. 아마 북한 사람들이 그거 보게 되면 야 이제는 우리가 뭔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쌀 한 톨도 얻어오지 못했고 그리고 관광 남측에서 원산에 관광 보내주겠다 뭐 이런 희망도 가졌지만은 결국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지에 올라가서는 뭐라고 했냐?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모습을 담가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천지 물에 다 담가서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겠습니다. 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첫 걸음이 시작됐으니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했고 이설주 같은 경우는 두 분께서 오셔서 또 다른 전설이 생겼다 뭐 이렇게 아부도 떨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측 관광객 한 명도 못 갔습니다. 물론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관광객이 간다는 것은 북한에 결국 돈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죠.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엄청나게 성대하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접대를 했는데 결국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2019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할 때 북한에서 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수할 노릇이라는 그래서 삶은 소대가리 얘기가 나왔죠. 그런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김정은은 자기의 분노를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분노가 어느 정도 컸는지 제가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했던 수많은 욕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날에 어떻게 했냐. 새벽 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 이거 뭐 불과 1년도 안 되기 전에는 막 예, 엄청나게 역사적 화폭을 쓰겠다고 하더니 이게 뭡니까? 그리고 2019년 8월 16일 광복절 축사 다음에는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1일에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2020년 3월 3일에는 청와대의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우리 보기에는 사실 청와대의 행태가 세살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3일에는 평양에 와서 우리의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에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치를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한 일도 없는 주제에 신의도 양심도 없는 쓸개 빠진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철출을 내려 그 값을 톡톡히 받아내야 한다.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천벌을 받을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내는 남조선 당국자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흘 뒤에는 마디마디의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 우리의 권언과 충고의 귀머거리, 벙어리 흉내, 여우도 낯을 붉힐 비열하고 간특한 발상이다. 연설 때마다 꼭꼭 제정신 없이 외워대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서면 마치 어린애와 같이 천진하고 희망이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채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라고 김여정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2일에는 세상 사람 웃길 짓만 골라 하는데 세계적으로 채신머리 골라 할 줄 모르는 데서는 둘째로 가라면 섭섭해할 특등 머저리들이다 라고 했고 같은 해 3월 16일에는 태성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 보니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때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 이렇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야 정말 욕하는 수위를 보니까 정말 예, 심하게 욕하는데 여기서 저는 제일 재밌는 게 평양에 와서 우리의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무슨 큰일이나 치를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한 일도 없다. 이게 김정은의 본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들여다가 예, 그 자기 딴에는 평양 시민들 앞에서 소개도 하고 역사적 화폭으로 길이 전하고 뭐 백두산 천지 가서는 뭐 전설로 남을 것이고 막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결국 쌀 한 톨 얻어먹지 못한 김정은의 분노가 이런 북한의 비난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볼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건 바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 들여다가 큰일이라도 만들 것처럼 하더니 결국 네가 뒤통수 맞았구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김정은한테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그렇게 똑같이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누구의 뒤통수를 친 것일까요? 저는 김정은이 스스로는 이 사건을 엄청난 굴욕이라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김정은 굴욕 시리즈 1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한 김정은의 굴욕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